미션 공개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공개. 미션 1. 나 밤을 새웠어. 미션 2. 엄청 큰 프로젝트가 다가오고 있거든. 어후. Oh my. You look oh exhausted. What's up? Oh my god. 그 정도야? 야, 와우. 아니, 그 정도야? 아, 그냥 아, 나 지금 말 시키지 마. 나 밤을 새웠어. You okay? I'm not okay. 나 no. 밤을 새웠다고. You I all right. You're right. Oh, that's good. 어, 아니 아니. Right. 그 right 말고 all night. All night. 그 미국에서도 all night이라고 하나? What were you 밤새웠어, 밤샌 거. All night what? Exhausted. What's up? I stayed up all night. A huge project is coming up. Stop working and get some rest. 그런데 이 중간에 캐주얼하면서도 쓸만한 것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네. 요즘에도 조금 쓰는 겁니다. 번아웃 상태다. 맞아요. 네, 번아웃 상태다. 근데 정확하게 하면은 burnout을 당한이기 때문에 burned out. I'm burned out.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쓰게 되고요. 아니면 이것은 다 달아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닳게 하는 게 wear인데 wear의 PP 형태. 그래서 I'm worn out. 나 다 달아버렸어.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ired 너무 지루하잖아요. 아니,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는 배웠어요. 이제. 지금은 애기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워가지고 사건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될 수도 있고 네. 또한 인사로서 어, 너의 인생이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안녕처럼 비슷하게 의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You understand? Yes. So 여기서 인사가 아닌 겁니다. 뭐가 벌어지고 있니? 그 결국에는 무슨 일이야? 이 정도 느낌. 친구가 표정이 안 좋을 땐 여러분 가능합니다. Hey, what's up? 표정을 잘한다면. 자, 그런데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채울 수 있을까요? What's up 말고 뭐가 무슨 일이야? 뭐가 벌어지고 있어? Can you? Yes. 뭐가 벌어지고 있냐? 네. 그거 말고 이거는 뭐. 해석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같은 느낌이겠죠, 다. 인사할 때 진짜 이것도 똑같이 인사할 때도 쓰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죠? What's going on? 그렇죠. 많이 들어봅니다. What's going, going on? 그리고 하나 제가 생각한 거 원래 What happened? 그게 생각났는데 yeah. 여기 What가 들어가네. 그러면 모양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네? Happen을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What is happen? I am. 스? 스? 아니요. Happening. What's happening? 정말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 아니에요. 치링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Happening? 설마? 안 돼. 안 돼. PP이겠죠. 2도 빠졌죠. 이렇게요. 아니요. 자, 없는 걸로 하고 여기 다시 한 번만 써주실래요? 네. Happen을 써보세요. Happen. 집에 가고 싶어요. Happen. H-A-P-P-E-N. 아, 맞아요. 그쵸? I-N-G. 아, There you go. 여러분들 진짜 오래... Week. 이런 식으로 앞에만 어울러주면 계속 가능하겠죠. 그렇죠? 응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참고로 All Night보다 상훈 씨가 만약에 밤 새도록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길다라는 단어가 뭐죠? 긴? Long. 그거를 추가를 해주면 더 밤을 새우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거의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깨어있다, 밤 내내 결국에는 우리는 밤을 새웠어. 어떻게 할까요? We stayed up all night. 그렇죠. 과거니까 We stayed up all night. 어, 피곤해.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질문해볼게요. 너 밤 새웠니? 어, 눈이 안 좋아 보여 이러면서 너 밤 새웠니? 과거 동작 물어봤죠? 뭐 했니? Do you? 했니? Did you? 그렇죠. Stayed up all night? 그죠. Did you? 자, 이럴 때는 stayed up 이렇게 할까요? Did you가 들어갔으니까 Did you stay up all night? 그렇죠. Did you stay up all night? 아, 좋습니다. 아, 그래도 반복되니까 예. 네. 동사 원형 아, 기억하시고 yes, yes, yes. 자, how about this? 해야만 한다. 나 뭐 해야 돼. 그럼 무슨 뭐가 있죠? Must. Must. 조금 낮춰볼까요? 무슨 to? Want to?
해부투? 네, 그렇죠. 해부투. 아, 가르쳐 주세요. 나 밤 새야 돼. 어, 막 숙제가 밀렸어. 그래서 나 밤을 새야 돼. 어떡할까요? I have to stay up all night. 그렇죠. I have to stay up all night.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Very, very nice. 지금 우리는 아시잖아요. 동사 하나만으로도 문장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얘는 요 모양으로 쓰게 돼요. 비동사예요. 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다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동양권 쪽으로 영어가 넘어오면서 어디선가 잘못 틀어져 버리는 실수입니다. 이거. 왜냐면 우리가 액션 들어가겠습니다. 액션 start. You look exhausted. What's up? I stayed up all night. A huge project is coming up. Stop working and get some rest. You look exhausted. What's up? I stayed up all night. A huge project is coming up. Stop working and get some rest. You look exhausted. What's up? I stayed up all night. A huge project is coming up. Stop working and get some rest. 'Exhausted. What's up? I stayed up all night. A huge project is coming up. Stop working and get some rest. Okay.